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는 그야말로 이 타오창이 신고식이었었는데 비록 외난이 조금은 힘이 되어 주었지만 이 맨주먹으로 그 전업 보디가드들 5명을 쓸어 눕히다니. 그리고 이놈들은 아주 그냥 개선장구마냥 축제가 열렸었는데 그럼 방다위 측은 어떠했을까요? 네, 때는 싸움이 발생한 지 불과 1시간 뒤였답니다. 그 중국 최고의 룸사로 천상위 세계에는 벤츠 한 대가 척 도착을 했는데 이 다른 차량들이 다들 슬슬 이 차를 비켜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이 차량이 번호판은 빨간 책 글자 WJ로 시작되는 차량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 WJ란 중국어로 우징, 즉 중국 무장경찰군대를 뜻하는데 벤츠에 달려있으니 뭐죠? 그 무장경찰군대의 고층 간부 차량이란 뜻이었으니 말입니다. 중국에서 수많은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이 응급차량들이 삐뽀삐뽀 해도 안 비켜주지만 만약 이러한 차량이 빵빵거리잖아요? 그럼 그 자신이 차량을 긁으면서도까지도 비켜준다고 합니다. 그러한 군이 고층 간부 차량이 첫 도착하자 이 웨이터들이 막 달려와서는 차 문을 열어주었다는데 어르신 오셨습니까? 오셨습니까 어르신? 어디요? 조용한 데로 룸을 하나 비워드리겠습니다. 네, 차량 뒷좌석에서 내리는 놈은 달랑 한 놈이었었지만 이러한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? 역시 차에서 내린 놈은 여간 내기는 아니겠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. 내 볼일을 보러 좀 왔다. 여기서 얘기나 좀 나누다가 갈 거니까 비켜! 이 나그네는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문 앞으로 다가가는데 형님에! 형님에! 뭔 놈이 배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달려오고 있네? 네, 그건 바로 저번 회에서 그 타오창한테 배를 한방 얻어맞은 방다웨이였다고 합니다. 타오창 같은 최상위 보디가드한테 이 제대로 한방 얻어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이 방다웨이는 1시간이 지나도 너무나도 아파서 엉엉 울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. 근데 뭐야 너? 멀쩡해 보이는데 맞긴 맞은 거야? 네, 그 방다위 다른 데는 다 멀쩡했었으니 말입니다. 말도 마십시오 형님. 그놈 그거 뭐 거의 전문 킬러였습니다. 그놈은 이 흔적을 안 남기겠다고 제 배를 한 방 때렸거든요. 근데 저는 이 뭐 내장이 다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요. 글쎄 그 한 놈한테 내 6명이 전문 보디가드가 다 쓰러졌습니다 형님에. 그러자 뭐? 한 놈한테 당했다고? 에이... 이 나그네는 혀를 끌끌 차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망신도 이러한 개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서 뚜청이 있던 룸이 문을 발컥 열고 이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뜨거? 이 들어가던 나그네는 그 따스를 한눈에 알아보면서 뜨거 즉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따스도 그쪽으로 자세히 보더니 오오오 이게 누구야? 너 궁성리 아니니? 너가 여기 어쩐 일이야? 여러분 이 중국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. 그 중국이 수도인 베이징으로 가보기 전에는 자신이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지도 모르고 선전 즉 심천으로 가보기 전에는 자신이 재산이 얼마나 초라하고 이 작은지 모른다고 말입니다. 베이징이 시청 즉 서성 쪽에는 또 급이 높은 공산당 이세가 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궁성리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놈이 애비는 또 어떠한 인물이냐? 네, 바로 베이징이 무장경찰군대의 최고 간부였다고 합니다. 이 따즈랑은 다 같은 물에서 노는 인물이었었는데 따즈보다 나이가 어려서 쯔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높은 위치에서 노는 궁성리가 왜 이 방다웨이 일에 나서는 걸까요? 여러분, 전에 제가 이 방다웨이가 제약회사를 아주 크게 한다고 했었죠? 하지만 사실 이 방다웨이는 밖에서 알려진 바지 사장일 뿐이고 실제 주인은 궁성리였으니 말입니다. 방다웨이가 기술과 자본을 모두 다 대지만 그래도 이 최고의 지분은 못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큰 회사의 최고의 지분은 무조건 이러한 공산당 이세놈들한테 넘겨야 그나마 아무런 탈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궁성리 같은 놈은 돈과 기술도 없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절반이 넘는 이익을 챙겨간다고 합니다. 그러니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한 나서 주는 거죠. 하여 궁성리는 이 따즈와 악수를 쳐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네, 그 두 청은 뭐 그냥 딱 앉은 채로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궁성리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조금만 하느냐 한다면 이 대가리를 해놓으려고 말이었죠. 저거 언제 베이징으로 오셨습니까? 아니 오시면 얘기하셔야죠. 그럼 이 아우가 자리 한번 거하게 안배하겠는데 말입니다. 네, 사실 따즈와
앱과 쿵성리 이것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그 애비를 비기자고 하면 쿵성리가 엄청 더 높은데 왜냐면 쿵성리 집안은 현역이 군 간부이고 따스는 그냥 과학연구원이잖아요. 하지만 따스가 강호에서 그만큼 멋있게 놀았으니 이만한 멘트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. 네 어제 왔다 아우야. 그래서 이 오랜만에 베이징의 아가씨도 궁둥이나 만져보러 온 게 아니겠니? 하하하하. 아니 근데 저분은 잘 아는 사이니? 따즈가 그 방다웨이를 가르키며 묻자 이 쿵성리는 매우 난처해놨다는데 쯔거 이놈은 제가 매우 아끼는 아우거든요. 근데 얻어 맞았다 하길래 찾아왔는데 따즈 형님이 계셨네. 그렇게 쿵성리가 난처해하자 따즈가 입을 여는데 맞다 저 때리놈도 내가 제일 아끼는 아우거든. 저 밑에 하이난성에서 활약하는 다 우리랑 같은 무리지. 다들 큰 원수는 없고 이 우연하게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쿵성리야 내 따즈의 멘트를 봐서 그냥 이쯤에서 꺼내는 게 어떻겠니. 따즈가 두통 쪽을 짚으며 얘기하자 이 쿵성리가 힐끔 봤다는데 역시 자신들이랑 같은 물에서 노는 이 하이난성이 공산당 이세라. 또한 이 방다웨이라는 놈도 겉은 멀쩡해 보이고 그리고 뭐 자신이랑은 혈연관계도 아니잖아. 그냥 자기한테 돈이나 벌어주는 아랫놈인데 또한 그 얻어터졌다는 6명이 보디가드는 뭐죠? 어차피 그것들 주인을 위해 얻어맞은 거야. 이 맞아도 싼 일이고요. 알겠습니다 쯔거. 쯔거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 멘트를 봐줘야죠. 만약 다른 놈이었더라면 어림도 없습니다. 그 안에 쳐넣어서 콩밥을 먹이든지 다리 몽둥이 한쪽을 내놓든지 해야죠. 그러자 하하하하 따스가 또 기분이 좋아졌다는데 좋다야 아우야 에? 자자자 아무 말 필요 없이 한잔하자. 그렇게 쿵성리와 따즈가 시원하게 한잔 마시고 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. 이 술 한잔 마신 뒤에 쿵성리가 그 두청을 보면서 한마디 했다는데 어이 아우야 너가 한 짓이냐 하고요. 네 이 쿵성리는 따즈의 멘트를 봐줘서 일을 덮으려고 하는 건데 이 충분히 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. 만약 일을 할 때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? 아 예 다 제가 모르고 그랬네. 저희 쯔거의 친구인 줄 알았더라면 저 안 그랬겠는데 말입니다 하고 정말로 하겠죠. 하지만 두청 이 또라이 같은 놈이 또 뭐라고 짓거렸는지 아시나요? 그래 내가 때렸다 어째 라고 이 건방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갑자기 바빠난 따즈가 급급히 한마디 하는데 샤오청아 쿵거라고 불러라. 응? 너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시잖아. 하지만 어라? 두청 이놈이 글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이 두 눈가리는 딱 봐도 이 납득이 되는 눈가리가 아니었다는데 아니 이러한 경우에 쿵성리가 그냥 일어나면 멘트가 되겠습니까? 어이 아우야 내 쯔거의 멘트를 봐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남겨줄게. 그 젊어서 욱하는 거 좋다. 그런데 말이다 어디 가서나 막 다 욱하게 되면은 큰 코를 다치는 법이다 알았니? 여기는 베이징이다 이놈아 너희네 하이난이 아니다 이 말이지. 그렇게 쿵성리가 얘기를 다 끝내고 이 툭툭 털고 일어나려는데 말입니다 베이징? 베이징이 뭐? 에? 베이징이 몇이야? 꼴리면 한 붙던가? 네, 그 쿵성리는 이미 나가려고 다 일어섰는데 뭐? 다시 돌아섰다고 하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? 네, 이 20대도 안 돼 보이는 어린 놈이 글쎄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니 말입니다. 그러자 곁에서 또 따스가 바빠났다는데 쿵성리야, 빨리 가봐라. 다음에 보자, 짤지? 하지만 말입니다. 쿵성리는 손을 절레절레 젓는 거였답니다. 그거 잠시만요. 금방 보셨죠? 네, 이놈이 금방 얘기하는 거 보셨죠? 네, 이놈 버르자머리를 좀 고쳐놔야 쓰겠습니다. 뭐? 버르자머리? 그러자 이 두청도 발떠도 일어나면서 욕지거리를 퍼부었다고 하는데 네, 두청이란 놈은 원래 이러한 놈인데 이 다른 이 새들과는 다르게 그 중국에서 냅다 싹다 굴리고 이름을 날린 놈이라고 합니다. 두청이 욱하며 일어나자 이 곁에서 타오창과 웬나니 가만히 있겠습니까? 타오창은 이 주먹을 끄드득끄드득 하며 풀며 일어났었고 그 웬나는 뭐죠? 또 그런 총은 없고 아까처럼 양주병을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째 또 이 양주병이 대가리를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게? 네? 내 하얼빈의 쪼웬난이다 이것들아. 그렇게 웬난이 또 멋있게 이 스타트를 때렸는데 말입니다. 이 찰칵
그 공성리와 그를 허위하고 있던 운전기사가 글쎄 권총을 확 뽑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시꺼먼 칼라에 별까지 떡하니 박혀있는 오사시 권총이었다는데. 네, 왜냐면 이놈들이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많이 들었잖아. 이 중에 혼자서 전문 보디가드 5명을 해놓을 수 있는 전투력이 있다는데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? 하여 두 놈 다 다짜고짜 권총부터 빼들었다고 합니다. 네, 해보게. 그래. 어디 한번 해봐라. 네 발차기를 그렇게도 잘한다는 아야? 네 발차기가 센지 아니면 이 오사시 권총이 센지 한번 해보든가? 그러자 타오창 이놈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더 나섰다가는 그게 센 게 아니고 바보일 테니 말입니다. 그리고 또 그 곁에서 양주병을 들고 대가리를 하나 해놓겠다던 쪼에난도 조용하게 술병을 내려놓고는 앉았다고 합니다. 만약 자신한테 권총 있으면 막 하겠지만 내 손에 권총도 없는데 달리는 거 뭐죠? 네, 그러한 건 싸화겠죠. 그러자 이 곁에서 보다 못할 따즈가 나섰다고 하는데 공성리야 너 이거 뭐야? 이건 아니다. 니 너무한다. 하지만 그 궁성리 두 눈에는 이제 뭐 뵈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 뭐냐고? 뭐냐고? 궁성리가 글쎄 달려들면서 그 뚜청이 귓바망이를 한 대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눈치 빠른 뚜청이 이 뒤로 획 피했는데도 손바닥 모서리에 맞았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게 지금 감히 날 때렸어? 네, 뚜청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? 이 테이블에 양죽병을 들고는 달려들려고 하는데 당당당! 이 총소리가 울려 퍼지네요. 하지만 그 총은 사람을 향해 쏜 게 아니고 테이블 위에 쏜 거라고 하는데 너희들 잘 들어라. 내는 군장님이 허위병이다. 만약에 우리 귀공자님이 궁성리한테 달려든다면 내 다음에는 너희들 대가리에다 발포하겠다. 내는 이미 위쪽으로부터 이 명령까지 받은 몸이니 너희들 시험하느라 하지 마. 네, 그건 바로 궁성리를 모시고 온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가 쏜 거였다고 하는데 그제야 궁성리가 콧방귀를 뀌는데 야, 뚜청이라 했던가? 너 보아하니 이래도 아직 이 납득이 된 눈가리가 같지 않대. 좋다. 너 어디 마음껏 함 찾아봐. 그게 흑사회든지 정계든지 내 언제까지 상대해 줄 테니까 말이다. 어떻게 그럼 되니? 가자. 그렇게 궁성리가 이 으쓱해하면서 나가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때 꼴 좋다 이놈아. 아그야 내는 간다. 그리고 쯔거 짱거 저 갑니다. 이 곁에서 그 방다웨이도 건들건들거리며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아까 귓바망이를 맞은 뚜청을 깨고소해하며 말이었죠. 그러면 그 천하의 뚜청은 어땠을까요? 이 담배 한 대를 불 붙인 것도 두 손이 바들바들 떨었다고 하는데 네,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개망신이랍니까? 이 한참 동안 담배를 빨아대면서 이 생각해보던 뚜청이 전화 한 통을 거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뚜청아 너 미쳤어? 이 지금이 몇 시인데 너 포정 형님한테 하려고 그러지? 그 형님은 밤 7시 반이면 무조건 자야 된다는 것도 모르냐? 이 곁에서 따즈가 막 급급히 말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뚜청이 넘 피식 웃는 거였다는데 내 뒷배경이 뭐 내 양아버지 부전밖에 없는 것 같니? 그놈이 누구지? 이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순간 뚜청이 전화가 걸렸다고 하는데 뚜청이구나. 그래 뭔 일인데? 그러자 말입니다. 형님! 그 뚜청이 막 울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 이거 뭐지?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그 따즈와 피식 웃으면서 큰 소리까지 제치던 뚜청이 전화가 통하자마자 왕왕 울고 있네요. 형님! 내 얻어 맞았습니다. 그 무장경찰 대대의 자식들이 왜 이렇게도 사람을 괴롭히니까? 예? 그새 권총을 막 들이밀면서 귓바망이를 해놓던데요. 그러자 저쪽에서 뭐? 어떠한 놈인데? 아주 뭐 쩌렁쩌렁한 우레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 어디에 또 그런 쳐 죽일 놈이 있다니? 너 혹시 부정 큰형님한테는 얘기 안 했지? 응, 잘했다 두청아. 당장 내 쪽에 와서 얘기 나누자. 그러면 이 전화를 받는 이 나그네는 과연 또 누구였기에 이렇게도 당당한 걸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지.